서울에 있는 한 주말 농장이 20년 넘게 구청 땅을 무단 점유한 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땅의 주인인 도봉구는 주민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보 내용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봉구 외곽, 골목길로 들어가 보니 넓은 텃밭이 나옵니다. 동네 주민이 20년 넘게 땅을 임대해주면서 운영 중인 주말 농장입니다. 그런데 이 농장엔 남의 땅이 섞여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지적도에 도로로 분류되어 있는 이곳. 1988년부터 30년 넘게 도봉구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노란색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는 길이 지적도상의 길인데 주말 농장을 하시는 분이 아예 그냥 순대로 덮어놓으시고 그냥 본인 땅처럼 이제 활용하신 거예요. 원래 도로가 나야 할 땅 384제곱미터를 흙으로 덮어 주말 농장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여기 개인 구청 땅이 있는지. 네. 우리는 뭐 전혀 그런 거 아니고. 우리 그냥 농작물 좋아하는 거니까 그냥. 정작 땅 주인인 도봉구는 무단 점유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난해 3월 주민신고를 받고서야 알았습니다. 뒤늦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벌금 천여만 원을 부과했지만 벌금도 내지 않고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구청 땅 거기 있는 거 모르셨어요? 아, 알긴 알았지만 옛날 저던 동네들을 그걸 줬다는 소리를 안고 무조건 있다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라 그냥 그걸 내버려 둔 거야. 도봉구는 해당 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수십 년간 임야인 상태여서 신경도 쓰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재가 시작된 뒤 주말 농장 측이 올해 안에 해당 부지를 원상 복구하고 벌금도 내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전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